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258 제니스 서버의 메멘토리 대... 아, 뭐라는 거 아, 유튜버 분이십니다. 메멘토리라고 검색하면 나오니. 아, 저도 주소 때 4만대를 좀 하면 어느 정도 되나 좀 보고 싶어가지고. 18성에 딱 4만이거든요? 포스가 되게 높긴 한데. 실블링 18% 이거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고. 24%? 아, 6에 60초. 6에 20초. 아, 벨트가 33%네. 위에 별이야 어차피 그냥 공격력만 오르니까. 무기, 아! 22성. 아, 케인시에이드 듀얼보호건인데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지요? 아, 그렇군요. 위대한 루시드의 아케인시에이드의 듀얼보호건. 아, 박무가 97%네. 와, 모로 아니지요 이거? 어, 그렇지, 그렇지. 공이 133이니까. 아, 피방 도미를 끼네. 아, 만드시는 중인가? 그 다음에 AD 한 줄짜리 메커넥터. 아, 요게 이 정도구나. 아, 15% 이리저죠? 누구요? 정채호님 후원 1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후원 1000원 고맙습니다. 966 18성. 아, 놀 12성. 아, 30% 22성 27% 에디세죠. 아, 966에 에디 17성 크리 덱덱 18%. 아, 생각보다. 아, 아니군요. 갑자기 또 마이스터 이어링 이러군요. 이거는 누구요? 이준호님 후원 900원 상원은 영어로 놀 12성. 좋습니다. 자기 좋습니다. 7장 남아있네요. 아, 9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야, 이거는 무난한 건 또 푸악공작이긴 한데. 근데 왜 자기 7개나 나왔는데 가이시 6밖에 안 남았대. 요 정도가 4만대입니까? 방공공에 00 치료셋 보보덱에 00방. 아, 그렇군요. 21%에 100초 에디언철 매지컬작. 아, 매지컬작이군요. 푸악공작이네. 하나 다 동일하냐. 37로. 아, 그렇군요. 유니온 8000. 아, 그렇지. 기본 베이스지. 보스를 잡으셨나보네. 아, 이게 4만대야? 아, 그렇습니까? 요 정도가 4만대. 아,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세. 전화 연결 중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대 유튜버 아니십니까? 아, 대 유튜버까지는 아니고 소소하게 유튜브 하고 있는 데니스 늘듬치에서 멘토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다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다음 진행 과정이요. 아, 무기 사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아, 저거 무기 사연이. 네네. 원래 저번에 탐진단 할 때 17성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한번 30% 할인할 때가 있었어요. 스타버스 이벤트로. 네네. 그때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었는데. 만취를 하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필이 딱 꽂혀가지고. 아. 그날 딱 했는데
20, 17성에서 20성을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건 22성 각이다 해가지고, 17성에서 7억도 안 쓰고 22성 달았어요. 아, 7억도 안 쓰고, 와, 역시 음주포스가 좋은 점도 있군요. 네, 그게, 터졌으면 접었을 수도 있는데. 아. 성공을 해버린다. 아, 아케인 쉐이드 아처 케이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제가 그 앱스토어를 12성까지 안 가고, 제가 17성으로 냈던 게, 그 아케인 세트로 아예 뽑고 싶어가지고, 천천히 아. 다 갈 생각입니다. 아, 아케인 5셋 가시려고요? 네. 아. 근데 더 조금 다 직장을 해야 되니까. 아, 남들 다 놀공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는 생각입니까? 아, 놀공 리턴까지는, 그 정도 헤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럼 주원작 22성입니까? 네네. 아. 아, 그럼 주원작 22성 하면 나중에 파는데 되게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팔고 막 회수하고 그럴 생각은 교불템 보시면 아시다시피 딱히 그까지는 회수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연히 근데 팔리긴 하지요. 네. 근데 아무래도 놀공은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고 사람들이 좀 요새는 차별을 좀 두지 않습니까? 아케인 쉐이드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럼 또 반지를 사셔야 되겠군요. 반지는 내장 뭐 하실 겁니까? 저도 이번에 리그 70을 좀 달려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일단은 저 매획 드랍을 이렇게 쓰면서 보스 좀 잡고 하고, 나중에 아예 싹 바꾸고 싶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바로 마이스터링 스칼렐링 아니겠습니까? 두 짝이? 아, 스칼렐링은 이번에 제네시스 무기 나오지 않습니까?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렇습니까? 제네시스 무기와 스칼렐링이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게 세트 효과가 럭키 아이템이 두 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제네시스를 먼 훗날에 계획 중이시군요. 그건 예, 1년은 더 걸리겠... 아... 스칼렐링은 그리고 부담도 되고. 아, 그렇긴 하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케인 쉐이드보다 스칼렐링이 덜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그러면 놀장 마이에 반지 두 짝은 무슨 생각? 이벤트링 끼는 겁니까? 네, 이벤트링을 큐브를 더하면 했지 딱히 교과 반지 이런 거를 팔 수 없습니다. 근데 실상 에디만 좀 돌리면은 실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에디링이 위에 스탯이랑 가격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틀을 나중에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놀장 두 개의 팬턴트를 들고 오고 벨트 마무리하고 아케인 쉐이드로 가시고 눈장은 뭐 계획 중인 거 있으십니까? 눈장도 나중에 이제 파플라투스 마크로 가야지. 아, 그 정도로? 네. 얼장은 바꿉니까? 저도 일단 말랩을 달려보고 그때 아마 템을 갈거나 할 것 같아요. 아, 먼 훗날 예상 중이시군요. 네네,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태로 하드윌까지는 다 돌고 있어가지고. 하드윌이요? 하드윌이라 네. 그런 거 맞습니까? 여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이게 하드윌 스펙입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의 영향력이 몇 단계입니까? 그래도 1인분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1인분 하드윌 스펙이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무기로 밀고 나가는. 아, 무기가 22성이다 보니 그 정도 한번 비벼볼 만하다.
아, 요 정도가 하드웰 스펙이면 생각보다 별로 어렵진 않군요, 하드웰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역시 포스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요. 포스랑 레벨만 되면. 아, 제가 보기엔 저는 이제 하드웰감 1.5인분 그림 그려진 것 같습니다. 아, 메르세데스라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보스가 어떻습니까, 메르세데스가? 보스가, 그래도, 완전 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위권 이상은 된다고 생각. 아, 중위권 이상. 바이퍼는 어느 정도입니까? 바이퍼도, 바이퍼는 근데 무적기가 없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바이퍼도 중간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 서펜트가 워낙 좋아서. 아, 무적기 없는 게 문제로군요, 실상은. 위일에서 중요한 네. 게 또 무적기 아니겠습니까? 하드웰은 무적이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컨트롤로 극복 가능합니까, 하드웰? 네, 컷만 되면은 뭐 그런 문제 컷만... 없겠군요. 아, 생각보다 하드웰 스펙이 정말 어렵진 않군요. 저는 그래도 한 5만대, 6만대 돼야지 거기 정도 돼야 1인분인 줄 알았는데. 네, 아, 그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 그 정도면은 한 2, 3, 4인 격까지는 될 거예요. 아, 좋은 조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조언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아, 이것으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굳이 30% 둘둘 아니어도 한 21%에다가 조금만 좀 더해주면 되는군요, 이게 4만대가. 아, 그러면 제가 그린 그림은 5만대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만대면 진짜 그냥 충분한,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유튜브 아, 예. 메멘토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굿.